4대 사회보험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업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4대 사회보험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급의 8.9%에 이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수입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32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경우 보험료의 비중은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른 4대 보험 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6.1%로 추산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상률 7.6%와 박근혜 정부 4년의 인상률 2.7%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더 짧은 기간에 더 높은 인상률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